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종말의 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노아가 이제 600세가 되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이 땅에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의 문은 7일 동안 먼저 열려 있었습니다. 왜 7일이었을까요? 온 세상에 있는 짐승들, 정한 것 7쌍, 부정한 것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짐승들을 다 살리려고 하시다 보니까 7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짐승들이 다 줄을 서서 방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맹수들이, 하늘에 새카만 덮은 새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땅에 기는 벌레들도 기어기어서 방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짐승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이상한 징조를 보면 사람들이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긴 올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럼 내가 높은 산 위로 올라가면 되지. 내가 저 방주보다 더 안전한 배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그 노아와 가족들에게 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던 것이요. 다른 성경,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에는 들어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방주 밖에 있는 사람과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큰 기품의 샘들, 지하수들이 다 터지고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땅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로 나누라라고 하셨던 그 궁창 위에 있었던 물들이 다 쏟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날 비가 내리고 둘째 날 내리고 셋째 날 낮밤 할 것 없이 계속 40일이 내렸습니다.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잠길 정도의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의 이 비참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십여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모두 죽었습니다. 산이 다찬 다음에도 더 비가 많이 내려서요. 모든 것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도망갔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오로지 방주에 있는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 옛날 노아의 홍수 때에 살던 사람들보다 더 괜찮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확히 방주의 문을 여시고 이리로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까? 신약에는 반대로 들어오라가 아니고 영접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이 나름대로 사는 방식을 터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좀 두려워하다가 곧 변하고 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이것이 익숙해지고 잠잠해진 다음에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든지,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살았습니다. 다른 배를 타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네,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배에 탄 우리들. 그 배는 키가 없습니다. 방향이 어디로 갈지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그 배에 타고 가면요, 우리가 굳이 폭풍우 앞에서 살겠다라고 키를 돌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